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하는 확률은 크지 낮고요. 내가 머릿속에서는 여우를 원하는데 사실 몸은 이 곰 같은 스타일의 끌림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그런 푸념을 많이 하세요. 내가 나 좋다는 그 수많은 잘난 남자들 그 다 뿌리치고 왜 그지 같은 놈이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그게 이제 사실은 뭐냐면 머릿속은 뭐야. 그건데 이 몸속에서는 사실은 뭐냐면 그 자기가 맞는 상대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아하. 이 젊은 분들은 이제 보면은 뭐 여우 같은 사람을 선택하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곰 같은 스타일하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 특히 네. 조우종 씨 같은 경우는 그런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요. 네. 곰이다 여우다 하면서 아내 그 성향이 어떤 걸 파악하지 마시고 그 곰 같은 그 인내 또 여우 같은 지혜를 아내 내면에서 끌어낼 줄 아는 결혼사 같은 남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프로하우스 패밀리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공감의 시대!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나에게 비수를 꽂은 딱 그 한마디입니다. 아, 자, 이윤석 씨는 남의 가슴에 비수를 꽂진 않죠? 꽂힘을 당했습니까? 저는 좀 꽂히는 쪽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타 방송사의 이제 프로그램에서 회식을 했는데, 네네. 이제 술술이 역한하게 취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자고 있었죠. 근데 이제 옆에 테이블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나는 뭐 연예인도 아니고, 순발력도 없고, 웃기지도 못하겠고, 나는 저 방송을 좀 이제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출연자가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작가분이, 무슨 소리냐? 이윤석도 하고 있잖냐. 비수다. 계속 술 취한 척 한다라고 제가. 야. 오더라고요. 야. 내가 너보다는 내가 오래 하겠다. 진짜. 그런 결심을 했죠. 웃겨. 저도 있어요. 아, 네. 그래요? 정윤호 씨. 그러니까 처음 만나 뵙는 분들이 너는 팀에서 뭘 맡고 있니? 했을 때, 아, 저는 래퍼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 왜 래퍼해? 노래 못해? 이런 말 있죠. 랩이 좋아서 랩을 하는 건데, 노래를 못해서 랩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난 랩 하고 싶어서 랩 하는 건데. 장영란 씨는 뭐 가슴에 비수를 많이 꽂혔습니까? 아니, 저는 약간 가슴이 아팠던 게 그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신랑이 열심히 공부시켜서 한의사 하나 만들었더니 아내는 장영란. 이게 은근히 두세 번 생각하게 만지더라고요. 사실인데. 이상하게 저희가 더 공감이 되네. 김규 씨는 이렇게 비수를 꽂는 스타일입니까? 아니, 저는 굉장히 많이 당했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뭐 드라마를 했는데 대본상은 7-8회에서 죽어요. 예. 죽었어요. 근데 거기 너무 그 사람들하고 다 친해져가지고 매주 거기 갔어요, 녹화장에. 우와, 놀러. 한 3주째 갔더니 다른 사람 되게 다 반가워주고 야, 널 다시 살릴 수도 없고 야, 미치겠다 이런 식으로 반가워해줬는데 뭐 배우가 나한테 이 형 진짜 할 일이 없나 봐. 비수네, 비수. 이게, 맞아.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다음부터 거길 안 가게 됐어요. 그 아이가 나를 비수를 꽂아놓고 지는 잘 돼 있더라고. 잘 돼 있어요. 누구야? 잘 못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잘 못 돼야 되는데. 우리 저 지선 씨는 어떻게. 오나미 씨가. 네네. 인터뷰나 방송 같은 거 많이 다니면서 내가 박지석보다는 이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티즌 투표를 했었는데 결과가 이겼어요? 어떻게 나왔죠? 제가 졌어요. 제가 진보한 사이도 아니고 피가 많이 나서 졌어요. 아 진짜? 예상했던 게 아니라요? 전 지선 씨가 더 나은데. 지선 씨 나은데. 훨씬 낫죠. 아 제가 확실하게 정의해 드릴게요. 나미 씨는 섹시한 편이고 저는 귀여운 편이에요. 확실합니까? 야, 확실합니까? 야, 우리 모두에게 비수. 섹시함과 귀여움에 대한 비수다. 그 단어에 대한 비수야. 그 대명사에 대한 비수다, 비수. 받아들인 입장에 따라서 비수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충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냥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 세 분의 스피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비수를 거둔 한마디. 저는 개그맨입니다. 아, 다른 말로는 코미디언이고요. 흡사한 말로는 희극인입니다. 제가 만약에 말이죠,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이라는 큰 곳에서 수십 명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갖다 놓고 재미난 해설도 해가면서 클래식을 연주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들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난 기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말이죠, 공연을 했습니다. 연주회를 했고요.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 요런 공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네가 하는 연주회 공연을 누가 가서 보냐? 우리는 안 간다. 뭐 있겠냐? 재밌겠냐? 그래서 홍보를 못 했어요. 저도 관심